고 김상윤 국장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추모합니다. 저도 이틀 동안 그분의 부음을 접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. 목사님, 제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.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세요. 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위로와 다짐을 제가 이틀 동안 뜬 눈으로 보내며 괴로움 속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. 전현희 의원이 울부짖으며 자기가 아끼던 전 그 부하 직원의 죽음을 애통하며 장관급인 나도 그렇게 쫓아내려고 괴롭히고 사방팔방에서 압력과 수많은 협박이 있어 왔는데 이 김 국장님은 얼마나 많은 압박과 압력과 위협을 받았겠는가 라며 울부짖는 전현희 의원의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. 빈소에서도 그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하여 원망을 하니까 그 권익위 부위원장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라고 오히려 반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권익위는 아직도 멀었구나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권력의 주구관이고 권력의 개가 되어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하여 이제 의기분천하여 이제 남은 그 어느 날인지 몰라도 끝까지 저는 투쟁을 할 것을 결심하며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.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용산의 대통령실과 검찰은 어떤 야비한 짓을 했는가 하면 저와 이명수 기자를 부르지도 않고 김건희 씨가 제출한 그 핸드백은 최재형 목사가 준 것이 맞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그 뉴스를 접할 때 저는 분노로 또다시 잠 못 이뤘습니다. 수많은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해오고 인터뷰를 요청해와서 저는 그렇게 호소했습니다. 저는 분명히 내가 전달한 명품백을 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제가 적어놓은 제품번호, 시리얼 넘버, 응각으로 된 그 고유번호를 나는 알고 있고 나만이 표시해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재형 목사를 불러야만이 그것이 최재형 목사가 전달한 그 물건이 맞는지 아니면 똑같은 제품으로 퉁치고 갔다가 검찰에 이미 제출했는지 그것이 판가름이 나야 된다라고 저는 기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고 그 제 말을 받아서 기자들도 검찰에 확인을 했더니 검찰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만 확인 중에 있습니다. 확인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만 기자들에게 반복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. 지금 김건희, 윤석열, 용산의 저 부역자들은 아직도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. 혹이야 백을 받았니 안 받았니 제가 준 백이니 아니니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이미 백을 받은 거는 천황하다 하는 것이고 이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면피용으로 경호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관 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이 엄청난 천하보다 귀한
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. 저는 끝까지 윤석열, 김건희가 저 관저를 나와서 국민 앞에 성명을 발표하고 퇴진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저는 투쟁할 것입니다. 허위와 위선과 가식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검찰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우고 있는 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, 결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고지가 적입니다. 분발하고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,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은 의미에서 우리가 30분 투쟁한 거 하루에 3시간씩 투쟁하는 그러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줍시다. 감사합니다.